이시안의 읽은척 책방.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인으로 훨씬 더 유명한 백종원 씨 책입니다. 백종원 씨가 초창기에 낸 책인데요, 2004년에 첫 책이었어요. 그 첫 책이었을 때 제목은 돈 버는 식당 비법은 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2014년도에 이 책을 다시 내면서 제목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책입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백종원 씨가 그 골목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푸드트럭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사업가들한테 했던 조언들 있죠. 그런 조언들이 다 이 안에 이미 녹아 있어요. 네, 저는 이 책을 2014년도에 처음 봤거든요. 2015년도에 백종원 씨가 마이리스트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뜨면서 그때부터 확 유명해져가지고요. 말하자면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시는 선배 형께서 이 책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형, 저 식당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 식당이나 요리에 관심이 없더라도 정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한번 봐라 라고 해서 봤더니요, 정말 그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종원 씨 유명해졌을 때 약간 서운한,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 정도로 그때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백종원 씨가 요리사라기보다는 사업가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종원의 3대 천왕 이런 것보다는 사업적인 조언을 하는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느낍니다. 첫 번째 책이라 자전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그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어떤 통찰력, 식당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애정들이 듬뿍 묻어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백종원이 장사할 때 철학과 기술, 그리고 약간의 꼼수들, 많잖아요, 꼼수들, 이런 것들의 집합체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음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음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 보일 것이고, 식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손님을 모으는 방법이 보일 것이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원래 이제 이분 성향이 설탕 조금 이렇게 하지 않고 설탕 2분의 1 스푼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이 안에서 내용도요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그 노하우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자면 손님이 계산할 때요, 그 식당 주인이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오늘 맛 어떠셨어요? 이렇게요. 사실 알바생들은 그런 말 안 물어보는데요, 그런 말 물어보는 건 꼭 식당 주인인데, 그때 식당 주인이 그 손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손님들은요 대부분 어차피 특히 이제 실망한 식당은 다시는 안 올 거잖아요. 그 대충 말하고 간대요. 아예 괜찮았어요 하고 말하고 가는데, 정말 이 맛 평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식당을 나와서 그 식당 앞에 그냥 담배를 안 피면 그냥 하여튼 서 있으라는 거죠. 그냥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식당 관계 없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손님들의 맛 평가가 시작이 된다는 거야. 어우 너무 짜지 않냐? 이런 거. 서비스가 왜 이래? 이런 식의 얘기들이 문을 닫은 이후부터 펼쳐지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지 진정한 어떤 식당 주인의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그 새겨들어야지 그냥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통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연륜이 묻어난 통찰 아니겠습니까? 밑반찬 하나를 생각할 때도요, 밑반찬으로서 효용성이 비슷하다고 할 때 전과 생선조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내시겠어요? 대부분 내기 쉬운 거 내지, 맛있는 거 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종원의 법은 다릅니다. 백종원의 법은요, 생선조림은 이게 발라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젓가락이라도 한 번이나 더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저는 그냥 후딱 먹고 나가니까요. 그러면 요 잠깐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합쳐지면요, 테이블을 한 번 더 회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간이 좀 덜 드는 전을 내야 된다. 자, 이런 해법을 제시해요. 그런 기준이면, 이런 것은 너무 쉬워지죠. 그런 기준이면, 가령 뜨거운 그 누룽지와 숭늉이나 아니면 차가운 식혜 중에 어떤 걸 후식으로 제공할까? 훅하고 맛있는 식혜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으로서는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백종원은요, 맥켄지 컨설팅 같은 그런 컨설팅 그룹의 어떤 프로세스죠. 그런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거든요. 문제를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요 과정들. 근데 이게 이런 걸 이해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타고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백종원 얘기는 타고났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 결국 이런 해법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냐? 열정을 가지면 된다. 근데 열정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애정. 그런 걸 가지고서, 식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계속 생각하면 열정이 있고, 열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좀 타고난 게 약하다 하더라도 계속 생각하다 보고 다른 데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언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음식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열정과 문제결까지 가니까요. 백종원의 성공의 비법이란 건 이런 프로세스가 있지만 가장 앞에는 음식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한 애정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결까지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백종원처럼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나저나 지금 나간 사진은요, 백종원의 변천사인데요. 저 정도면 뭐 벤자민 버튼 못지않게 백종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닙니까? 깜짝 놀랐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백종원의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 바로 이 책이었고요. 배우적이 많은 책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무조건 구독하는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